나무 물통, 나무로 만든 물통, 기다란 나무 널판을 둥그런 틀에 연결시켜서 만들어냅니다. 널판의 각 널판의 높이는 같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으면은 아무리 다른 나무의 높이가 높아도 담기는 물의 양은 그 짧은 나무만큼 뿐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좋은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도 모두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약점임에도 그것을 자신의 강점, 장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단점을 늘 보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잘못되었을 때 그 단점을 기억해내고 뭐 그렇게 할 때 그래야지 온전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사탄이 파고드는 그런 최대의 약점입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교묘하여서 내가 올바로 섰다고, 이것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스스로 제일 길다고 생각한 나무 널판이 사실은 가장 짧았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지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하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만물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탄의 계계를 꿰뚫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알아들을 귀를 가지거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그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에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적군을 향한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발에는 빛난 주석으로 만든 철갑신을 신으시고 손에는 철장을 든 장군의 모습으로 앞에 서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 이것은 두아디라 도시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철제병기 제조업으로 가장 큰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무장시키는 각종 병기와 갑옷들을 가장 강하고 튼튼하게 그러면서도 가볍게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거리마다 대장간들이 즐비하였고 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전시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군인들의 그 모습, 이미지가 언제나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언의 말씀은 어떤 장군도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으며 어떤 무장도 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니라 는 뜻입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최고의 신 제우스, 그의 아들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태양의 신 아폴로가 아무리 제우스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절대로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해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합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는 내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앞설 때, 그것은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살피셔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 왜 가론 유다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을 때입니다. 그가 특별히 나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은 무엇이냐면은 살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생존 그 자체입니다. 생존처럼 가장 숭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생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될 때 저절로 번영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모두 다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에이렌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옷감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무기 제조건 옷감 생산이건 모두 다 길드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각종 예식에 참여해야 했는데 그 예식들은 반드시 아폴로 숭배와 황제 숭배 의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시 신전은 오늘날의 은행 업무까지 하였으므로 이들의 눈에 벗어났다가는 생계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풍토와 문화와 경제 체제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처럼 힘든 상황 아래에서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아름다운 일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진전하여 굳건해지고 커지고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받을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토록 좋은 두아디라 교회를 흔들고 흐리게 만든 이세벨이 누구일까? 먼저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구나이에서 발생한 구네 이세벨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은 지체가 높은 귀부인들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의에서 벗어난 칭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어머님을 이렇게 높인 것입니다. 엄마 안 하고 어머니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영어로 바꾸면은 여사님, 사모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 부인이거나 아니면 교회 내 유력한 인사의 아내라고 추정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목사의 아내가 남편 목사를 포함하여 목사까지 포함해서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무리 임명제처의 시대지만 목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세벨이 그런 여자로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여자의 이름이 실제로는 이세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가 하는 행위가 구약의 이세벨과 같아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본국인 시돈에서 가져온 바알 신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한 최악의 왕비였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고 이 일로 인해 복수하려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세벨과 똑같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여자 이세벨이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여자는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여자 주변에 모여들었고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이단 사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았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세벨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솔깃하였습니다. 괜찮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 속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전에서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식의 적당한 타협주의를 주장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가르침이었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두아디라 일부 교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욕먹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만 보라 그러면 되는데 아니요, 교회의 책임은 그것을 교회에 그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방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데 용납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그냥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군침을 흘리고 곁에 두다가 에피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가르침에 군침을 흘리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희의 가르침에 군침을 흘리고 곁에 두면은 뭐가 돼요? 신천지가 되죠. 네. 그렇게 두아디아 교인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 대신에 진리를 수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척결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하셨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람을 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방 신전에서는 어김없이 신들의 딸이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의 은총이 전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일도 물론 불륜도 포함되지만 그런 개념이 강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기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세벨과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점점 늘면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되는 경향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 니골라를 철저히 배척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에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내버려 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다가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비판하는 마음이 커져서 처음 사랑을 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과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커져갔는데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있다고 그러죠. 그죠? 나는 어떤 형의 인간인가? 좌뇌형 인간은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우뇌적 인간은 감성적이고 공간적이고 예술적입니다. 이를 비춰볼 때 에베소 교회는 좌뇌적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우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선천적인데 선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평상시 맡은 일에서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겠고 그 특성이 장점으로 부각되겠지만 그래서 좌뇌형 우뇌형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합쳐지면 완벽한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혼자 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강점이 치명적인 결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냉철한 이성적 특성이 따지고 배척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실족할 수 있고 두아디라 교회의 따뜻한 감성적 특성이 이세벨의 꼬임에 말려들어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특성 다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왜 이런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실패에 봉착했습니다. 스톱하고 상황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나한테서 잘못된 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넘어가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과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당시 관용적인 표현으로 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라는 표현도 이세벨과의 불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여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것을 구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로지 자신의 현세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신앙자들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재산만 보고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뜻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들도 온전한 사랑을 원하죠. 네. 그러한 소유자만이 마지막 때의 미혹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디고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날이 갈수록 더해지던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에 계속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세벨 척결만 행한다면은 두아디라는 온전한 물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저 사람은 맨날 따지고 드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서 서로 저 양반은 맨날 저래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지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따지는 거 끝내는 끝납니다. 끝나는 게 그 결혼관계 뭐 그런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흐리멍덩해 그런 얘기도 어떤 특정한 것을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날 맨날 따지고 드는 사람이 어느 날 큰 허물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사람은 감동합니다. 맨 이러고 저러고 살던 사람이 진짜로 정확한 판단력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새롭게 봅니다.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사람 지칩니다. 맨날 따지고 드는. 왜 엄마가 찾으면 싫어할까요? 맨날 따지니까요. 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대답하기가 싫습니까? 맨날 따지니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정이 그 지옥이 되면은 뭐 하려고 삽니까? 그죠?
그래도 잘 사시는구나. 아니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우리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흔히 돈의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근데 그거 보면은 꼭 밥 먹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산삼이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약초들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정말 고등어 한 마리라도 나오면은 그죠? 최고죠.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먹습니까? 자연 속에서 그들은 마음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았습니다. 그 자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 얘기는 복잡한 도시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만끽하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복잡한 서울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그러면 그냥 한 끼 밥만 먹게 아니요 저절로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몬신 돈이 줄 수 없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다는 것은 메시아적 통치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내는 이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생각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과 일치될 때 평온 가운데 누리는 번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발을 주리라. 이단들이 가장 잘 악용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리라는 새벽발이 자신들의 교주이고 그 교주의 가르침이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뭐예요? 긴 어두움을 뚫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 곧 예수님이시며 메시아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진짜로. 고난의 크기는 달라도 두아디라 교인들이나 우리들이 각각 각종 고난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예수님과 더불어 최후 영광의 통치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천성 고맙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 부족한 점 언제든지 인식하며 그것을 보완하며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무엇보다도 내가 잘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단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최후에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예수님과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